안녕하세요. 이세트 경기입니다. 이세트 경기는 너브가스에서 시작이 되죠. 자, 이번 경기 첫 번째 경기 데저트 캠프에서 승리했던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가 1승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앞선 경기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수 선수가 조민 선수보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매 스나이퍼가 굉장히 중요한 너브가스에서도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가 앞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예. 들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이수철 선수가 할 수 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수철 선수가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이제 많이 사용했던 맵이 또 너브가스였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봐도 너브가스의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조민 선수가 만약 이수철의 어떤 아성을 넘어뜨릴 수가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할 것 같네요. 네, 이 너브가스에서 이 이수철 선수와 이 조민호 선수의 싸움 과연 어느 팀이 웃을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의 시작합니다. 1세트 경기 너브가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락다운의 레드 히어로가 블루로 경기 펼치겠습니다. 자, 지금도 조민호 선수가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약간의 집중력을 놓치면서 또 못 잡아줬어요. 네. 자, 어느 쪽으로 공격 루트를 잡을지. 자, 우선은 위쪽이 눈길 가는 통로 쪽에 선수들이 뭉쳐있고요. 네. 깊숙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직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4명, 5명까지요. 전원이 나오는데요. 전원이 지금 전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야, 전원이에요, 전원. 예, 이호우 선수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거든요. 결례 같다는 것을. 예. 근데 눈길 통로 쪽에서의 견제도 지금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요. 자, 눈길 통로 쪽 뒤에 또 이수철 선수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어디 블루베이스까지 갑니까? 네, 누군가 한 명이 돌까봐 김진우 선수가 뒤를 봐주면서 나머지 4명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글쎄요, 뭐 구역 확보는 됐습니다만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야, 오는 거 보고 빠지죠? 오는 네, 거 보고 빠집니다. 두 명 정도 갔어요 지금 이호우 선수는. 빠졌고 이렇게 되면은 안쪽 실험실 안쪽의 수비를 강하게 굳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네. 중앙 통로 쪽에 견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지금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 자 아니면 베이스로 빠질 생각을 또 해도 돼요. 지금 시간대면요. 블루베이스 쪽으로 지금 3명이 자, 3명이라서 이게 기다리다가 오히려 객사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내려가면은 자, 그 근처에 중앙통로 올라가는 그 오, 예. 야, 끝까지 끝까지 기다렸어. 소리를 듣고 지금 기다린 거예요. 저것도 오히려 나갔으면 2-3에서 죽을 텐데 예. 버텼습니다. 자, 들어가는 것까지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수철이 끊겼어요. 예, 눈길 쪽을 통해 가지고 보일러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수철 선수가 너무 끊겼다는 게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자, 뒤를 잡는 이호 선수가 변수긴 한데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 이호 선수가 뒤를 돌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잡으러 가는데 예,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그렇게 되면 집중력이 틀어지거든요. 이호 때문에 이거 들어왔다가 네, 그렇죠. 이호 선수가 신경을 쓰게 만드니까 앞에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앞에 집중을 못했어요. 자, 여기 자 김진수 선수가 혼자 남았는데 샘플을 지금 그 앞에 떨궜습니다. 샘플을 주스러 가야 되는데 주스러 가다 보면 양쪽에서 같이 예,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번 경기에 히어로가 승리 지금 따냈습니다. 1-0. 자, 먼저 한 명 잡힌 쪽은 히어로였지만 그래도 이호 선수의 판단이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선을 좀 분산시키면서 나갈 때 약간 좀 틀어놨거든요. 자, 이 실험실 안쪽. 자, 중앙계단에 통해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시위를 해주고 좀 빠지고요. 네, 눈길 쪽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락다운을 중앙통로 쪽으로 공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한두 명 정도 배치를 해가지고 중앙통로 쪽에서 눈길 쪽의 견제를 못하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보이진 않고 있어요. 자, 아래로 자 검은길 쪽으로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연막이 뿌려져 있는데 그냥 들어가요. 네, 그냥 유도하시게 수탄! 예, 위험했어요. 지금 위험했습니다. 진짜 한 번에 같이 다 터질 뻔했어요. 한 1초만 늦게 빠졌으면 꽤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호우 선수가 돌아가지고 레드베이스 쪽에 없다는 것을 좀 보여줘서 검은길 쪽에 전력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 셈이고 벌써. 예. 자, 이호우 선수는 싸우지 말고 일단은 맞아야죠. 그 정보전만 취해야 돼요. 조민호! 조민호 선수 이번 라운드, 이번 세트에서 컨디션 좋은데요? 네, 거기 네. 남호우 선수까지. 방금 이용식 선수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어요. 나가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흥분해서 나갔다 조민호! 조민호 예, 이렇게 되면 이번 라운드 힘듭니다. 예. 네, 조민호 선수가 문을 지금 잘 열었습니다. 2초까지 잡아내는 성과를 올렸죠.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의 공격을 못 들어오게끔 시간을 끄는 데 성공을 했으면 버텼어야 되는데요. 히어로 쪽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나가다가 잡히면서 좀 도와준 꼴이 됐거든요, 이번 경기는. 네. 자, 1-1이 됐고요. 3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조민호, 야, 여유있게. 네, 이것도 근데 복수하네요. 이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 라이플에 앉았다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스나이퍼가 앞에 있는데요. 그렇죠. 중앙통로 쪽에서 초반에 스나이퍼가 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한두 번 쏘고 살짝 빠지게 되는데 좀 오래 이제 앉아 있었어요. 여유진 선수가. 네. 자, 여기서 숨죽이고
중앙 통로 쪽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이수철 선수가 노리고 있거든요. 예, 들어오는 방향 봤고요. 아이고, 자, 예, 예상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 좋은 각도에서 한 명 끊어졌거든요. 나머지 팀원들이 주위에서 지금 백업만 해주면은 실험실을 비워두고 지금 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예, 자, 이수철 선수 남은 곳까지 잡아주고 승리 지금 다 안했습니다. 2대1로 앞서 나오고 있는 히어로 플러스. 자, 그래도 그 개개인의 특색은 좀 묻어납니다. 이수철의 어떤 그 구요 각보 이후에 안전하다 샷 처리 그리고 이호 선수가 좀 이제 반대편 예상치 못하는 경로에서 이제 뒤를 잡는 플레이까지. 지금 현재 양 팀의 그 움직임 모습에서 보면은 자기 팀원을 이용하는 그런 팀워크까지는 아직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한 듯이 보이거든요. 예. 그냥 같이 몰려다니고 내가 팀원이랑 같이 다니면 그게 팀워크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정도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듯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요. 사실은 이제 그 이상의 팀워크 수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양 팀이 서로 말려가지고 그런 팀워크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조명 선수가 확실히 샷 능력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연막 안에서 이제 한번 맞춰서 반샷이 났었고. 네, 눈캐 쪽으로 지금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자, 히어로 플러스 선수들이 실험실 안쪽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브칸스에서 공격을 취한 락다운이 이기는 공식은 구역각부를 여러 개에서 이제 실험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다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페이크를 심어두고 이제 반대편으로 좀 세 명이 들어가던가 이런 작전이 돼야 되는데, 네. 자, 조민호가 앞장서서 여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하나거든요. 앞장섰고요. 이미 지금 눈역길로 다 들어와가지고 실험실을 갔다거든요. 네. 아, 근데 일로 예. 들어가는데요. 안쪽에 있던 두 명 선수 예. 좀 제거를 좀 하고요. 가야 돼요. 이제 백업이 됐거든요, 상황이. 아, 여기 그렇죠. 들어와서 좀 빨리 정리하고 가서 상대방 숫자를 지져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가기 전에 역시나 그 밑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흔들어 주고 들어가야지 대놓고 들어가면 수비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예상을 하고 있지 않은 타이밍이라면 굉장히 크게 먹힐 수가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 타이밍이라면 사실은 기다리는 팀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네.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작전은 통했는데 중요한 건 검은길 쪽에서 들어오는 수비 백업들을 어떤 식으로 막을까에 대한 대처와 어떤 그 역할 임무는 좀 보이지 않았었어요. 네. 1-3으로 히어로 플러스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5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뭐 눈길 네, 이번에도 눈길 쪽이 전진하고 있는데 전진! 자, 남홍우 잡혔고요. 자, 이호 선수가 좀 갔다가 지금 잡혔고 초반에 이렇게 이호 선수가 이제 라운드 중반에 돌아가서 상대방 길을 잡거나 상대방 시선을 끌어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만 시작부터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예전에 이스트로 있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지만 팀에 이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타올랐을 때 약간 좀 오버액션이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너무 이제 그 좀 이제 변수를 노리는 플레이가 결국 무리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락다운입니다. 자, 우선은 빠졌고요. 우선 빠지고 한 명 들어가서 재원을 좀 못했어요. 실험실은 빼앗겼고요. 나오기 전에 이제 못 나오게 지금 막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네. 그게 안 되면은 빠지는 것도 좋거든요. 공수가 뒤바뀌었고요. 그래도 강조가 두 명 잡아줬어요. 이수철 선수가 한 명만 지금 나온 선수 끊어주고 베이스 쪽에서 이제 전투를 뛰어한다고 했다면은 보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한타 좀 중요하죠. 이수철 지금 그대로 흘린 것 같죠. 네, 아니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나가서 빨리 가서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운드 흘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운드를 듣고 락다운에 이진 선수와 김진 선수는 나온 거고요. 예. 자, 1-1 3발이거든요. 근데 통화리 지금 마지막 이수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승리. 그 탄창을 갈 타이밍도 없어가지고 거의 마지막 발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김진수 네. 그 이수철 선수가요. 2-3으로 쫓아가고 있는 락다운 전반 6라운드 경기에 이번에 중앙 계단 중앙통문 쪽 위치를 한번 스나이퍼가 중앙통문 쪽에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바꿔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예. 자, 그냥 들어오는 이 강조. 아, 그냥 이런 중앙 통로를 이용해서 이 시점에서 안쪽 들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 네, 이렇게 빨리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던 거고. 이거는 가두는 작전이에요. 예, 들여는 갔는데 양쪽 모든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수류탄이나 성화탄을 좀 던져 주면은 나오다가 피해를 많이 입게 되거든요. 이게 또 급하게 급하게 또 가다가 잡혀서 통로를 열어 주네요. 네. 자, 이 수적으로 지금 앞서 나오는 락다운이 쓸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침착하지 못할까요? 이번에도 지금 이수철이 혼자 남았습니다. 샘플 들었고요. 한 명? 예, 샘플 든 선수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예, 한번 이제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여유는 생겼어요. 이수 예. 선수가.
자, 보고 이수철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자, 안에서 여기서 자, 우선은 뒤쪽으로 빠진 선택을 하고 있는 이수철이에요. 눈길 돌아서 오고 있는 락다운. 자, 검은 길 쪽 아니거든요. 예. 예. 여기는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수류탄을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어느 쪽으로 올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자, 여기 어! 아, 좋지만 안 걸렸네요. 예, 완벽하게 다 보진 않았거든요, 생각을. 살짝 봤는데. 아, 또 이 한 명이 살아남으면서 승리에 넘겨줬습니다. 자, 이번 경기 딴에 3대3이 된 락다운이에요. 자, 뭐 스코어는 동점인데 그래도 너브가스는 수비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4대한 4점까지는 히어로가 좀 만들고 후반전에 넘어가야 좀 이제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예. 분위기가 좀 많이 넘어갑니다. 락다운 쪽으로 갑자기. 그렇죠. 자, 전반전 마지막 7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락다운이 이 분위기를 좀 살려줘야 됩니다. 이 실험실 안쪽으로 전원 들어가서 뚫어내는 거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실험실 안쪽에서의 전투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샘플을 들고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마무리를 잘 해줘가지고 물론 이수철 선수 혼자 남았겠지만 좀만 보였으면 힘들어질 수 있었죠. 예. 자, 이번에 검은 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락다운이고요. 자, 뒤로. 자, 근데 이런 거는 들어갑니다. 막아줘야 되는 게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블루베이스 지나서 검은 길, 그리고 검은 길 들어가는 통로 다시 비는 상황이라 불안해 안 돼요. 네, 네. 2대 싸움에서 죽이겠다는 생각보다는 공격을 하는 수준을 다 쏟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검은 길 쪽에. 2점까지 지금 잡아냈습니다. 자, 분위기 만듭니까? 자, 이번 경기 승리 하나요? 자, 락다운. 자, 이수철은 어마어마한 선에서 수비가 돼야 되는데 이용희 선수가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 놀래서 빠지는 건 이수철도 잃었고요. 예. 네. 박스 쪽에 딱 잡혔어요. 저렇게 모든 전력을 갖다 간다면 거기에 가둬두고 최대한 피를 많이 입히는 다 같이 빠지던가 예. 했어야 되는데 가둬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격에 피해만 입고 빠진 셈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 김진관 선수가 지금 돌아서 가고 있고 저 안쪽 4명 히어로. 자, 수적으로는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 이수철 스나이퍼를 잃었습니다. 수류탄을 지금 던졌기 때문에 중앙통로 쪽에 전략 갔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었거든요. 예. 아까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는 거니까. 아, 예, 쓸리네요. 예. 예. 자, 안쪽 쓸리면서 이번 경기 락다운이 지금 전반전에 가져가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 지금 4대3이 됐습니다. 이 후반전에서도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은 1대1 세트 스코어 맞추고 3세트까지 갈 수 있어요.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히어로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기에서도 네. 좀 침착하지 못한 플레이가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들 자신의 손으로 계속 이제 깎아먹는 그런 경기 흐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분위기 좀 좋을 때가 이 초반 시작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앞서나 3대1까지 앞서나가다가 내리 후반 라운드를 내주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MBC 게임으로 플러스가 안 좋은 점은 조민호 선수가 좀 살아났거든요. 예. 예,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너브가스가 스나이퍼 역할인데 큰 점을 크다면은 상대방의 스나이퍼가 길을 살리게 해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거의 조민호 선수가 저희 이초 선수를 압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후반전 경기를 이어드립니다. 여러 차례 이 조민호 선수에게 발목이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앞선 세트에서 좀 압도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그 정도로 좀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확실히 좀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죠. 예. 자, 전체적으로 이 수비가 좀 다소 앞서는 전장에서 수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좀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어로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이렇게 되다가 3세트까지 가면 또 경기 결과가 모르거든요. 예. 가면 오히려 이 분위기를 락다운이 타면서 경기를 내줄 수가 있어요. 뭐 검은 길 쪽으로 지금 3명이나 한번 찔렀거든요, 락다운 팀이. 예. 예. 다행히 양 팀이 서로 주고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수철 선수가 피해가 없었다는 게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도 좀 한 명이 이제 김진건 선수가 체력이 바닥이라, 뭐 히어로가 좀 남는 장사를 좀 했다고 보고요. 자, 그래도 중요한 거는 구역 확보가 좀 여러 곳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락다운이 베이스를 빠진 선택을 한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때죠. 네. 자, 락다운. 자, 이 분위기를 좀 살려야죠. 자, 이 승리 지금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네, 레드베이스대로 도는 거를 이수철 선수 봤습니다. 지금 눈치를 챘고요. 예. 네. 네. 이수철이 아이고. 여기. 아니, 왜 상대에 걸렸어요? 혼자 있나요? 그리고 뒤쪽에 강주호 선수가 백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좀 멀었어요. 예. 자, 히어로에는 지금 3명 선수가 살아남았고요. 조민호 선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강조가 총 바꿨어요. 조민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검은개 쪽으로 돌아가는 건 좀 상당히 힘들고. 예. 그러니까 매복해 있는 한 명을 잡아주고, 아~ 예, 이건 내 조민호에게 또 잡히면 조민? 또 유리했던 경기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번에 예. 또 2호 선수를 바톤 터치하네요. 이번엔 2호 선수가 지금 올트장이 아~ 예. 예. 이 조민호 선수는 지금 락장을 대처하는 스나이퍼거든요. 오. 일단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PSG1을 들고 이제 나쁜 분 하려고 하니까 공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 자, 이 킬을 기록했습니다만 아쉽게 라운드 내줬습니다. 자, 5대 3이 됐어요. 락다운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조민호 선수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상황을 또 만들어줬거든요. 히어로 네. 쪽에서. 자, 분위기는 뭐 팀원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내주게 되다 보면은 경기에 또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락다운 자신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예. 예, 저걸 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MBC 게임 히어로. 그렇죠. 꽉 눌러줘야 되죠. 지금. 반면에 락다운은 지금 이 분위기 살린 상황에서 더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 점수 주지 않고 이 예. 유리한 수비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이번 세트 끝내는 거죠. 그렇죠. 자, 들어오는데 아, 이번에 2호 좋았고요. 이런 플레이가 좀 나와요. 또 투급 예. 빠지는. 자, 2호 선수 빼가 줘야죠. 유리한 예. 분위기 좀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겨나가야지 중간에 꺾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잡사람은 히어로가 좋아요. 계속 보면은 물론 지는 경기 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 명 잡고 또 김진우 선수가 체력 반 이상을 빼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전 중심으로 감히 히어로가 재미를 보는데 분명히 약간 너무 자신감에서 비롯된 무모한 런치들이 막히기 때문에 오, 지금 많은 라운드를 내준 거거든요. 네, 조민우 선수가 지금 히어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울 거예요. 네. 힘이 남았는데, 네, 자, 여유주가 해주네요. 자, 여유주가 해주면서 이번 라운드 따냈습니다. 자, 5대4로 따라 붙고 있는 히어로 플러스. 그래도 아직까지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는 여유를 잃지 않은 상황이고, 네. 오히려 락다운이 더 긴장한 듯한 표정이거든요. 선수들 표정 봤을 때. 그렇죠. 자, 히어로는 그래도 이런 프로 경기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예요. 선수들과 봤을 때는 저 2호 선수를 비롯해서 3명 선수는 살짝 거의 베테랑급인데다가 수영님들이기 때문에 예 어려운 상황에서 주눅 드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네. 자, 이거 패스한 거 봤는지 모르겠네요. 예, 확실하게 눈길을 이제 접수했고 반대편에 검은길 쪽으로 두 명이 또 가기 때문에 검은길 쪽에서도 좀 이수철 선수를 필두해서 압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동료를 또 공격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렇죠. 가야죠, 예. 자, 여기서 잡아... 검은길 쪽에 자 우선은 뒤쪽으로 이진 선수 빠졌고요. 이수철 선수를 백업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식 선수가 붙어 있는 거고요. 예. 아군요. 어, 네. 자 근데 잘 걸렸네 이거. 아. 네 김준 선수가 러쉬 나갔어요 그 사이에. 이수철 또 오픈됐거든요. 어머니 어머니 나야죠. 이수철인데. 아이고. 검은 선수 돌아가지고 지금 이용식 선수와 이수철 선수가 갇혔어요. 예. 레드베이스 안쪽에. 아 이수철 선수가. 갇혀가지고 아웃당하는 건 아웃당하는 건 이수철 자 한 명 잡아줬고요. 빼고 왔거든요. 뒤에서 이게 세 명이 좀 뭉쳐있는 상황이 있었네요. 이호이 쫓겨가고 있고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여의주 선수는 체력이 많았는데 조민우 선수한테 지금 한 방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2호 선수가 시간을 끌고 여의주 선수가 밀어붙이면서 마지막 희망을 이제 살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조민호 선수의 한 방이 모든 걸 잠재웁니다. 자, 이 조민호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 선수들이 뭐 오지도 못하게 좀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이후엔 총을 바꿨습니다. 자, 지금 락다운의 평균적인 HP로 봤을 때는 히어로 선수들은 자,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락다운 선수들 체력이 많아요. 예. 지금 교전을 펼쳐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히어로 플러스에 뭐 한 명의 HP가 많아 가지고 성광이랑 연막이랑 수류탄 다 던지고 샘플실 안쪽으로 갖고 뛰어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HP도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도 한 명이 검은 길을 볼 때 둘이 나가서 2대1 전투가 된다면 그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조민호 선수 잡는 안 됐는데요. 야, 희망을 그냥 끊어버리네요. 아, 패배하였습니다. 예, 희망 꿈도 꾸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뭐 남호 선수뿐만 아니라 조민호 선수까지. 예. 네. 와, 진짜 이 마지막 집중이 상당합니다. 자 이제 매치 포인트만 남은 상황이고 락다운은요. 예. 지금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도 그렇고 락다운도 그렇고 양 팀의 살짝 그 문제점이 상대방의 그 이동 라인이라든가 포메이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찰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용식 선수가 지금 아웃됐고 초반에 한두 명 끊기면은 경기 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락다운이 수비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상대방이 전진 수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 빠르게 받아치는 능력에 있어서도 다른 강팀들에 비해서 좀 느리거든요. 예.
만약에 검은 길 쪽에서 저렇게 빨리 들어왔다. 그러면은 빠른 팀들은 검은 길 쪽에 갈 한 명 선수를 포기하고 아예 중앙 통로 쪽으로 빈 중앙 통로 쪽으로 가가지고 신하우 씨를 가져가든가 이런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이수철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지금 2호 선수 조민호 선수 끊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눈에 가시인 네. 조민호 선수 끊어줬다면 충분히 이수철 선수가 체력이 없다는 게 좀 이제 부담이 되겠네요. 체력이 정말 예. 있으면 앞장세워서 들어갈 텐데. 자, 그래도 가장 이제 껄끄러운 조민호 잡아냈으면 승산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 차례 중요한 문턱에서 조민호 선수 때문에 많이 미끄러졌는데. 그렇죠. 자, 이번 조민호 선수 제거를 했어요. 자, 락다운 남홍우 선수가 보고 빠진 상태이고요. 실험실 쪽, 예. 예상대로 락다운은 레드베이스를 빠지고 있습니다. 예. 자, 강조 선수. 자, 아래로. 자,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수비수가 빠진 거 알아야 됩니다. 빨리. 그게 중요해요. 지금 뭐. 실험실 안에서 잡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 이거 이게 어려워지는데요. 오히려 뭐 돌아서 가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 시간이 부족한 거는 히어로 플러스지 락다운이 아니거든요. 예, 락다운은 좀 시간만 끌어주면 좀 유리해집니다. 자, 이거 예. 예. 네, 소리는 났죠, 이미. 발자 점프 소리는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검은 길로 가나요? 검은 길로 갈 것 같죠? 조민호 선수가 지금 아웃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박스 뒤쪽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이수철 선수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순간을 던져주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자, 들어서 저기 3점. 이거 야, 그 사이에 반대편 이수철인데요.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자, 이수철이 끊어줘야지 이때. 시간이 없습니다. 성강을 맞춰놓고도 샷이 안 들어가나요. 야, 이렇게 내줍니까? 에이치도 너무 없었죠. 이수철 선수가. 네, 자, 이번 경기 내주면서 7대4가 됐습니다. 매치 포인트 내주고 있는 히어로 플러스. 네, 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예, 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완성도가 많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예. 자. 뭐 그렇다고 지금 러시던 것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오랜만에 조민호 선수의 먼저 한방 제대로 쐈습니다. 자, 지금 아직 아웃은 안 됐고요. 김진관, 이진이 이 라인이 좀 두터워요. 지금은 2호 선수가 또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 들어가서 수비 라인을 한번 보고 왔는데 예. 지금 문제점은 2호 선수가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보고 나오는 건 좋습니다. 그 보고 나온 것이 과연 자기 팀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다섯 명이 상대방 위치를 다 같이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명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 그것도 팀워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용식. 자, 들어가는 선택.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실험실 안쪽으로. 자, 여기서 안쪽에 지금 두 명의 수비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반대편 검은 그렇죠. 반대편 라인까지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백업에 올 수 있는 경로를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전투였습니다. 타이밍이 좀 잘 맞지 않아서 따로따로 지금 잡혔어요. 피해도 지금 이호시 선수가 마지막에 한두 명 정도 더 끊어줬어야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끊어주지도 예. 못했고 4대2 아무리 H가 졌다더라도 이용식 예, 이진희 선수 이진희 선수가 이 수비벽을 좀 잘 만듭니다. 바로 총소리 들리면 달려와서 정리하고요. 남은 선수가 지금 이수철 선수인데 4명 잡아야 돼요. 총을 바꾸고 싶어도 자기 팀원의 지금 총은 저기 멀리 있고요. 예. 총 바꾸다 죽죠 지금 상황. 야, 이렇게 되면 이 3세 팀원도 벙커버스거든요. 자, 이렇게 경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락다운 팀이 이번 2스타트 경기 8대4로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를 꺾어냈습니다. 자, 1세트 경기는 히어로가 가져가고 2세트 경기는 락다운이 가져가서 1세트가 1대1이 됐고 자, 이 3세트의 벙커버스에서 결판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굉장히 좀 2대5로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락다운에 좀 진권가 발휘되면서 결국 1대1 타인을 만들었고요. 예. 히어로는 좀 이제 유리했던 2세트를 굉장히 한 방에 좀 분위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본인의 실수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락다운에게 기회를 제공했던 것도 결국 이유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세트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